효율적으로 선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제2절이죠. 그리움에 대한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에 대한 시 부분은요, 선생님이 크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제 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향수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두 시를 좀 묶어서 봤고요. 또 그리움의 대상인 항상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또 어머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소단원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춘망과 향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춘망은 두보의 시인데요. 여러분 두보 하면 이제 당나라 시인입니다. 당나라 시인인데 우리나라 지금 그 수능 시험도 그렇고요. 사실 국어 시험인데 당나라 시인의 문학 작품 안 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그 시인의 작품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너무 작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내는데 이 두보는 조금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민정음, 한글의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그거를 실험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실험을 했던 그 문서가 그 문학 작품이 악장의 작품인 용비어 청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보가 지은 시들을 언해 함 언문 으로 풀어왔자 한글로 그게 바로 이제 두시 언해인데 그 두시 언해는 두보가 지은 시를 국문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보의 작품까지는 우리의 문학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그 수능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검정고시에서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 국어 시험인데 수능도 그렇고 검정고시도 그렇고 두보가 왜 나와? 뭐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해준 지금 설명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춘망 보도록 할게요. 자, 춘망 두보의 시라고 했는데, 자, 그럼 훈민정음으로 언해 푸른 시 나라희 파망하니 매화 가람뿐 있고 장안 봄에 풀과 나무뿐 깊했도다. 자, 현대어 풀이를 보시면서 선생님 같이 따라오세요. 선생님 무슨 외계어예요? 이렇게 너무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 나라가 파망 망하니 매화 산과 가람 강뿐이고 자 나라가 망했다. 이때 두보가 살았던 시대가 안록산의 난이라는 어떤 반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 수도 장안이 점령이 됐는데 그 나라가 일단 망했어도 산하고 뭡니까? 가는 그대로더라. 자, 우리가 이를 뜻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한자성어가 있는데 나라는 망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나던 보리는 계속 나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라가 망한 것을 탄식하는 것. 무슨 지탄? 맥수지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맥수지탄. 이때 맥이 뭡니까? 보리맥자거든요. 우리 막 치킨과 맥주 할때그 맥이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보리는 잘 자라고 있더라. 그렇죠? 맥수지탄. 그 다음에 아유 인생이 덧없어. 이렇게 쉽게 망하다니. 인생무상. 그렇죠? 여기서 느껴지는 게 이렇게 두 개죠. 시절을 감탄하니. 시절을 감탄하는 건 아, 좋다. 이렇게 감탄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니, 탄식하니, 고지. 고지가 뭘까요? 여기 선생님 앞부분 안 했네. 앞부분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잣은 뭐냐면 성입니다. 성 안에 봄이 와서 뭐만 있어요? 풀하고 나무. 그쵸? 그래서 매, 가람, 풀, 나무. 이건 다 자연물이죠. 자연물은 그대로 있는데 나라는 망한 거죠. 그쵸? 대조적이네. 시절을 감탄하니 고지. 눈물을 뿌리게 하고, 아이고, 시절을 슬퍼하는 거죠. 이때 감탄은 슬퍼하니, 시절을 슬퍼하니까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는 거고, 여의여 슈무, 여의다라는 건 뭡니까? 아까 그 이전에 했던 그 님과 여의와지, 여의다가 뭐예요? 이별이죠. 그쵸? 이별하였음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네요. 내가 님과 이별하였음을 슬퍼하니, 새 마음을 놀래느라 새소리에도 마음이 놀래키는구나.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뭐가 느껴집니까? 대조가 느껴지죠. 자연은 푸르르고 변함이 없는데 인간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자, 전쟁 중인 걸 알 수 있는 소재 찾아서 적으세요. 문제 나왔죠? 바로 봉화입니다. 마을마다 그 횃불로 전쟁을 알릴 수 있는 게 봉화인데, 봉화가 석 달을 이어시니,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계속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상징하는 그 전쟁에 쓰인 소재로 전쟁을 어떤 비유하는 요거 부분으로 전체를 비유하는 뭡니까? 대신 비유하는 거? 대유법. 그쵸? 기억나십니까? 개념 강의에서 했었죠. 전쟁에 쓰이는 소재인 봉화를 통해서 전쟁을 드러내고 있죠. 봉화가 석 달을 니어시니 이어가니 집이는 뭡니까? 집에서 음서. 음서는 뭐냐면 편지예요.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이 사도다. 사도다는 건 싸다는 게 아니라 만금만큼의 값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뭐하다? 귀하다. 만금이 사도다. 귀하다. 센 머리를 긁으니 하얗게 새다 하죠. 하얗게 센 머리를 막 긁으니까 또 결은, 결이는 짧으니 비녀를. 옛날에 남자도 뭐예요? 이렇게 상투 틀기 전에 비녀 이렇게 꼽죠. 비녀를 다 이기지 못할 듯 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빠져서 비녀를 꼽을 수도 없대. 너무 이건 근데 뭘까요? 뻥이죠? 그러니까 너무, 물론 좀 많이 빠졌을 수 있지만, 비녀를 꽂을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과장법이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두 번째 거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덧없이 늙어가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좀 노화 현상에 여러 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탈모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머리가 빠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보면 앞부분에는 경치 나오죠. 자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이 뒷부분에 나오죠. 아, 나는 이렇게 늙는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앞에 경치가 있고 뒤에 감정이 있다. 선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선경, 앞에 경치가 있고 후정, 뒤에 감정이 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앞에 감정이 있고 뒤에 경치가 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선정, 후경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선경후정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별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넣는데 가족에 대한 그리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어떤 슬픔, 그렇죠? 그래서 고향에 못 가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되고요. 또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둘 다 가능하죠. 됐나요? 자, 그래서 대유법이 사용되는 시어는 봉화 이렇게 좀 적으시면 어렵지 않게 그 확인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인 향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향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불러주기는 못하겠고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들려주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향수는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사실 그 노래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작품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어른들은 굉장히 잘 부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그 성악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가곡처럼 부르는데 이 향수라는 노래는 이 정지용 시인의 시에 뒤늦게 악곡을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시도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운율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음이 없어도 시 자체도 노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 노래로 됐을 때 사실 운율이 입에 부르기 좋게 딱딱딱 맞기가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씩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정지용 시인의 이 향수는요 시에다 아무런 손을 안 대도 노래하고 리듬이 너무너무 잘 맞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가 어떻다는 거죠? 운율이 너무너무 뛰어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이요, 정말 잘 그려질 겁니다. 어떤 시를 읽었는데 그림이 되게 잘 그려진다라는 건 그 시에서 이미지를 정말 잘 쓴 거예요. 특히 어떤 거? 그림이 그린 거, 시각적인 이미지를 잘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잇니약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선생님 막 노래 부르네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드리치리야. 요게 후렴구입니다. 고려가요도 아닌데 우리가 후렴구가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요 후렴구의 어떤 그 의미를 좀 보도록 하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히겠느냐, 꿈엔들 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지금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후렴구가 계속 등장하면서 뭐냐면 여기에 하고 싶은 뭐가 있을까? 주제가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림이죠. 내가 그곳을 꿈에서나마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안에 그 시상을 정리하는 거죠. 시에 나타난 감정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태적인 안정감. 통일성. 이런 걸 느끼게 하죠. 안정감, 통일성. 그쵸? 그래서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환기한다. 어려운 말로. 선생님, 환기가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걸 보시고 나서 대학 시험을 또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기를 바꾸는 거가 아니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움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이걸 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가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간대요. 이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실개천이 이렇게 얇은 개천인데 거기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핑핑핑핑핑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도는 거죠. 휘돌아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마치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것 같대요. 일단은 그 옛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하는 의인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모습을 쭈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지줄대는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시각적인 모습을 뭘로 바꿨다? 청각.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라고 쓰실 수도 있고, 요게 뭐다? 하나의 감각이 또 다른 감각으로 바뀌었다. 공감각적 심상.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감각이 또 다른 감각으로 바뀌었다. 감각의 전이. 요렇게 기억하실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이 얼룩배기 황소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요. 황소가 어떻게 얼룩배기예요? 그쵸? 황소는 누런 소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얼룩배기 황소가 우리 고유의 칙소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소였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얼룩배기 황소가 칙소가 아니라 황소는 누런 소인데 좀 시적 허용으로 얼룩배기라고 쓴 거다. 자, 여러분 시적 허용이 뭡니까? 메모에 적어놓으세요. 시적 허용은 원래는 맞지 않아요. 본래는 맞지 않는 표현이나 시에서만 허용하는 거. 왜냐면 시에서 그걸 왜 썼어요? 의도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실수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걸 왜 썼냐면 의도적으로 운율 같은 거 생기게 하려고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보세요. 노란 장미. 선생님, 맞춤법 틀리셨어요. 노란인데요. 일부러 쓴 거예요. 노란, 아주 노랗다는 그걸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실적 허용이라고 하죠. 의도적인 오른데 시에서는 인정해준다라는 거.
어쨌든 얼룩배기 황소에 대해서는 아 그냥 우리의 어떤 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해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이 녀석이 어떻게 울어요? 게으른 울음을 우네. 그쵸? 일단 울음을 먼저 울어야 되는데 그게 금빛의 게으른 울음인 거죠. 게으른 울음이라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우는. 그래서 이 감각에선 원래는 뭐가 먼저 나와요? 울음이 먼저 나오고 그게 금빛이니까 청각에 시각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청각이 시각으로 변했다. 자, 그래서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지라로의 제가 식어지면, 식어졌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갔죠. 빈 밤바람에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니까 배경이 언제다? 밤이 됐네요. 자, 밤 동그라미, 배경은 밤입니다. 아버지가,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두다 고이 쉬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치리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밤인데 이 밤바람 소리가 말을 막 달려요. 일단은 뭔가 그 소리가 나오니까 어떤 이미지? 밤바람 소리. 청각적 이미지. 말을 달린다. 말 달리는 것 같다. 라는 거죠. 활육법. 생물이 아닌 것을, 무정물인 것을, 또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활육법.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꾸벅꾸벅 밤에 지금 방에서 졸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 3년.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이거 노란이랑 똑같으네요. 뭐죠? 시적, 허용.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고 풀섭 이슬에 함추름. 함추름은요, 함초롱의 방언이에요. 방언. 사투리. 사투리. 어떤 거냐면,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좀더 정확한 건 사전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 굉장히 가지런하고 차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함부로 화살을 막쏜그 부분을 막 찾아갔어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그런 어린 시절이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은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자, 지금 발을 벗었다는 게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신지 않은 아내, 그렇죠? 그리고 검은 귀밑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는 우리의 누이, 굉장히 소박한 우리의 여인네들 모습인 거죠. 그 사람들이 따가운 햇살에 등을 지고 이삭을 주었어요. 어때요? 굉장히 부자 느낌이 드나요? 아니죠? 그렇죠? 사철 동안 겨울인데도 발을 벗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고달픈. 그 부분에 적으시면 돼요.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모습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달프고 소박한 아내의 모습이 느껴지죠. 그곳이 차마 내가 꾸맨들 이치리야.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밤에 아버지가 졸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어린 시절 그 함부로 쏜 화살을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누이와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들, 그쵸? 그 다음에 하늘에는 성금별, 시간이 더 갔네요. 뭐가 떴어요? 별이 떴어요. 그쵸? 하늘에는 성금별, 성글다라는 거는요, 빽빽한 거 아니고요, 듬성듬성 있는 거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별이 뜬 정도로 우리가 성금별에서 알수 있는 건, 아까는 밤이었지만 어디로 왔더라? 새벽 정도로 이제 온 거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의 경과. 서리까마귀 우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치리야. 자, 불빛도 흐릿흐릿하지만 도란도란 앉아서 뭐합니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고향은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고향이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고향의 모습. 그러니까 고향이 그립지 않겠어요? 그쵸? 정말 가난하고 힘든 것만 있고 가족끼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면 그 고향 그립지 않을 텐데요.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를 통해서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고 있죠. 그곳이 차마 꾸민들 일치겠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질화로 이런 건 지금 보기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런 이런 향토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뭐 함초롱 이런 것들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이 시의 각 단계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 실적 화제의 시간과 거리가 먼 것은 멀리서 바라본 농촌의 들판을 그리되 평화롭고 향토적인 분위기 좋죠? 그렇죠? 자, 2번 시골집 방 안에 누워계신 아버지를 그리되 노년의 서글픔. 아버지가요 그냥 그 꾸벅꾸벅 집베개를 들고 돌고 계시긴 한데 노년의 슬픔이 나는 건 아니죠? 이는 2번. 2번 요답이네요. 3번. 2번이 정답이죠. 틀린 답. 3번. 풀숲을 달리는 소년을 그리되 동심이 꾸밈없이 드러나도록. 그쵸? 화살을 막 찾으려고 막 가니까 아직 어리고 순수한 모습이 드러나죠. 4번.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네. 그쵸? 우리의 누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아내 소박한 삶의 모습 당연히 드러나 있죠. 그래서 1번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2번 이 시에 드러난 고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A하고 B에 해당하는 것. 평화로우면서도 아름다움이 있는 곳. 자, 그러면 아름다운 곳 1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그 풀숲 이름이 이렇게 이슬이 이렇게 가지런히 맺혀 있는 거기를 뒤지는 3년 이게 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지만 도란도란 얘기하는 고향. 그쵸? 오연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뭐 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랄에 제가 싫어져서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 그거하고 이제 그 누이하고 아내가 따가운 햇살에 등 받으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런 것들로 묶으면 되죠. 그래서 A는 1, 3, 5가 되겠고요. B는 2, 4.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향수는 감각적인 시예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이런 거 참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복도 참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보시면 향수에 대한 것들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지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그리움의 또 다른 대상인 어머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